이번 출란배 준결승에서 변산일구단의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출란배 결승 진출. 이게 한국기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뉴스 내용은 이제 따로 소개하겠지만, 이 내용 말고, 여기 뉴스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한편, 신진서 구단에게 승리한 리시안 하우 구단은 인공지능 일치율 85%에 달하는 역대급 바둑을 두며 입단 후첫 세계대회 결승 진출을 일궜다 라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인공지능 일치율 85% 이런 바둑이 있었습니까? 85%라는 거. 지금 이것 때문에 치팅이다 말다 막 이런 여러 얘기가 막 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치팅이라는 거를 믿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공식 세계대회에서 중국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제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바둑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일치율 85%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럼 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인공지능 일치율 85%라고 말하는 건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최상위 3개 중에 하나를 맞췄을 때, 물론 이 3개 중에 하나일 때도 하나는 예를 들어 승률이 85%가 되는데 하나는 83%, 81% 이런 3개 중에 하나인 거는 예, 곧 적중률로 일치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1등은 85%인데 그거 외에 두 번째로 가면 뭐 60%가 된다든가 50%가 된다든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상위 3개 중에서 하나라고 하더라도 1등과 2등 또는 1, 2등과 3등이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은 그건 적중률, 일치율로 안 봐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즉 국가대표팀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인공지능 일치율을 계산하는 법으로 85%였던 것 같고요. 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 절에는 신진서 구단과 리시아나우 구단의 바둑의 적중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절애가 보여주는 인공지능 요 화면인데요. 승률을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흑번이었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백의 승률이 이렇게 좀 높다가 정석이 어느 끝나는 이 시점, 요 시점부터 신진서 구단의 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요기까지는 신진서 구단의 승률이 더 높습니다. 요기까지는요. 백이 요렇게 호구를 친게 잘못돼서 여기를 꽉 이었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여기를 잊지 않고, 실전에는 여기다 뒀기 때문에, 리시아나우의 승률이 38.7%, 두집 분리했었어요. 100을 잡은 사람이 중간에 두집 분리했었다는 얘기는 시작한 다음에 한집 이상, 원래 한집 좋았던 거니까, 세집 이상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치팅을 했으면, 바둑을 세집 손해를 본 다음에 치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이 바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적합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신진서 5단의 실수가 나와서 그 다음에 역전이 돼갖고 쭉 완승을 거뒀어요. 실수한다. 신진서 5단이 한번 실수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리시아나우 5단이 큰 실수 없이 쭉 완승을 해서 밀어붙여서 이겼는데 적합도를 보시면 리시아나오의 적합도는 64.7%, 대략 65% 정도입니다. 반면에 신진서 구단은 50.6%예요. 초반 정석 부분에 있어서 신진서 구단은 68%, 초반에 더 높았죠. 그러니까 정석에서 앞서갔잖아요. 그리고 리시아나오는 60%, 앞서가다가 이 50수에서 100수 사이일 때 신진서 구단의 적합률이 36%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역대급으로 신진서 구단이 좀못둔 거예요. 신진서 구단이 51수에서 100수 사이에 이렇게 적중률이 50%도 안 되고 36%밖에 안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즈음에 신진서가 뚝 떨어졌을 때 리시아노는 76%를 찍었습니다. 이 절의 적합도는요, 완전한 블루스팟 딱 하나를 안 맞추면은 안 맞은 거로 해요. 딴 데, 절대 받아야 되는 단수 같은 거 치는 것도 안 맞은 거로 칩니다. 인공지능 절애가 하는 일치율하고 한국기원에서 판단하는 일치율은 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100% 맞은 것만 치는데 이때
리시아논 76%, 신진선 36%. 여기서 인공지능 일출이 40%가 차이 나면서 여기서 완전히 사실상 승기가 굳어졌죠. 여기 끝나는 백수가 됐을 때 이때에는 이미 그 리시아나우의 승률이 96%에 이릅니다. 7집 반. 그러니까 반면 비슷하고 승률이 96%니까 흔히 얘기하는 컷사왕이 이미 돼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도 리시아나우는 52%, 80%. 맨 마지막 종반에는 정확하게 끝냈습니다만 중반 50, 100수에서 150수 될 때는 심진서가 흔들어 올때 48%니까 흔드는 수를 두느라고 좀 정확히 못 맞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리시아나우도 안전을 선택하느라고 제일 좋은 곳을 못 떠서 52%에 불과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리시아나우는 65%다. 한국기원의 85%하고는 한국기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85%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65%가 조금 안 되는 64.7%다. 그런데도 왜 치팅 얘기가 나오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참사 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 현장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제가 일반적인 참사 현장은 보통 몇개 나온다 그랬죠? 여기 절에가 10개를 보여줘요. 승률 10% 이상 차이 나는 뚝뚝 떨어지는 거를 10개를 보여주는데, 10% 넘어가는 게뭐한 30개 있으면 30개를 다 보여주진 않고요. 그 중에서 제일 승률이 많이 떨어진 거 10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큰 실수가 많이 나왔던 바둑은 10%짜리는 없고 25%, 30% 이런 거로만 10개가 채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바둑은 딸랑 하나입니다. 딸랑 하나예요. 리시아나우는 승률 10% 이상 떨어지는 큰 실수한 게 아예 없고요. 신진서 구단도 17.7% 떨어가지는 실수 하나. 이겁니다. 이게 패착이에요. 이수가 패착이에요. 요수 패착을 뒀을 때 한번 17.7% 떨어지는 걸 뒀고요. 요때 이 자리에 뒀으면 신진서 부장이 두집 유리해졌는데, 두집 유리한 건데 거기를 안 두고 여기다 두면서 0.5집 불리해졌습니다. 근데 0.5집 불리해진 다음부터 신진서 부단이 약간씩의 실수가 누적이 돼서 7%짜리, 5%짜리, 8%짜리 이런 승률이 떨어지는 그런 실수가 누적되면서 나중에는 승률이 5% 미만으로 떨어져서 진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를 하면은 허재 구단이 이런 바둑을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둘수 없는 거다. 이거는 치팅이다라고 허재 구단이 예전에 주장했던 게 이런 승률 그래프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클라이막스도 보시면 고 55%에서 0.5집이니까 그때 끝났다고 그러진 않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이 정도 돼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호구 친게 실수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찝었으면 4집 불리한 건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호구 쳐서 6집 불리해지면서부터는 사실상 승부가 났다. 이게 신진서 구단의 바둑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바둑에서 이런 식의 승률 그래프가 나온 적이 없는가? 있습니다. 먼저 허재 구단이 작년 4월에 그 리시아나우한테 져서 허재가 화 잔뜩 나서 리시아나우를 모함하게 됐던 그런 바둑의 계기가 됐던 바둑. 그 바둑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작년 4월 20일에 창치배, 중국의 대만의 응창치 바둑 교육 기금에서 주최하는 중국 바둑대회인데요. 창치배 본선 2라운드에서 허재 구단하고 리시아나우 구단이 만났었는데, 이건 대면 대국입니다. 대면 대국이니까 허재 구단이 완패를 당한 다음에 뭐라고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면 대국에서 마주 앉아서 바둑을 뒀는데 치팅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은 완패를 당한 게 너무 분하지만 차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백제입니다. 즉 허재 구단이 100번이고 덤이 8점. 이거는 응창치 바둑 교육금에서 주최하는 건다 전만법 응시룰로 치르는 대회인데 그 방식인데도 그래요. 자, 승률 이 표가 보시면 100의 커제니까 리시아나우가 처음에는 승률 여기 밑에 있죠. 50% 밑에서 출발합니다. 덤이 커서 그래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한번 그 꺾어져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죠. 승률이 40, 요 다음에 커제의 실수로 그 다운수를 두면서 승률이 50%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쭉 가서 완승을 한 바둑을 둔 거예요. 리시아나우가 커제를 상대로.
100을 잡은 커대를 상대로 당시에는 랭킹이 별로 높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한 거의 20위권이었을 때인데 그때 리시아나오가 커대를 상대로 이렇게 완승을 거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바둑의 적합도 보실까요? 이 바둑은 적합도가 리시아나오가 무려 70.4%입니다. 대면대국에서. 대면대국에서 70%. 커제가, 신진서가 67% 나온 것 같고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그건 온라인 대국이니까 그렇고, 이건 오프라인 대국, 대면대국에서 마주 앉아서 뒀는데 70.4%를 찍은 거예요, 리시아나오가. 그때 커제도 57%면 잘둔 겁니다. 57%면은 많이 맞힌 거라서 이걸 갖고 뭐라고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커제도 자기 할 만큼은 했는데 상대가 74%로 압살을 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이때는 커제도 대면 대국이기 때문에 치팅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요 바둑의 참사 현장 보실까요? 딸랑 두 개예요. 100을 잡은 커제가 15.6% 여기서 한번 실수하고 백사수에서 10% 떨어진 것 빼놓고는 커제 군단도 승률 10% 이상 떨어지는 큰 실수를 한게 없어요. 딱두 번, 15% 한 번, 10% 한 번. 나머지는 잔잔! 속된 얘기로 잔잔바리를 실수를 해갖고 그냥 밀려졌기 때문에 커제가 뿔딱지는 났으나 차마 대면대국에서 전후 구성 치팅했다는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바둑이 으로 커제가 독일 리시아나한테 꿍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저 자식이 혹시 화장실 가서 보고 온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온라인 대국에서 터집니다. 바로 변상일 구단과 리시아나우 구단의 바둑이었는데요. 그 바둑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에서 변상일 구단과 리시아나우 구단의 바둑인데요. 이 바둑 역시 리시아나우 구단의 100번입니다. 리시아나우 구단이 아까 커제 구단한테는 흙으로 그렇게 이겼지만 보통 100번일 때 이런 멋진 바둑을 잘 두는데 100번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변상일 구단이 커제 구단하고 같이 작년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팀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커제 구단이 변상일 실력을 뭐 긴가민가 하다가 1라운드에서 4라운드까지 변상일 구단이 전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 변상일이 와서 베이징 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변상일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낼 때였는데 5라운드에서 둘이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바둑에서 변상일 구단이 리시아나오 구단한테 힘한번못 쓰고 쭉 밀려서 졌어요. 그래서 이 바둑을 보고 커제 구단이 SNS에다가 리시아나오가 치팅한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다른 바둑 중국 갑조리그는 대면 대국이지만 외국 선수, 즉 한국 선수하고 중국 선수하고 둘 때는 온라인으로 두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선수들이 다 거기 현장에 있으니까 대놓고 치팅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커제 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화장실에 가서 몰래 휴대폰으로 치팅을 하고 온것 같다. 그리고 리시아나오 구단 센터 한번 까봐라. 휴대폰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커제 구단이 신고해갖고 센터를 깠어요. 리시아나오 몸수색을 했습니다. 안 나와요. 휴대폰이 없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다가 숨겨놓고 했을 거야. 양카이온이 리시아나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양카이온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거짓말하지 마. 나는 그런 말한적 없어라고 얘기해요. 양카이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커제 구단이 리시아나오 구단 혹시 화장실 가는 거 봤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나란히 있잖아요. 그럼 남자 화장실에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나갈 때 내가 마침 봤다라고 말했지. 내가 언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봤다 그러냐. 난 그런 말한적 없다. 그러니까 커제가 양카위원이 봤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양카위원이 안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올렸던 거를 슬그머니 지웠죠. 이게 커제가 말한 리시아나오의 치팅 사건이라서 중국에서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증거 없음. 그리고 치팅 안 했다. 그러는데 왜 이바둑을 갖고 커제 구단이 뭐라 그러냐면 이바둑의 승률 그래프를 보세요. 50%에서 좀 높게 출발하잖아요. 60%를 출발하잖아요. 덤 때문에. 60%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니 이 시점 47수에서 이미 여기 47수 다음에 47수가 이제 변상일 구단이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 수인 48수가 됐을 때 100에 승률이 94.5, 93.8, 즉 대략 94% 정도 된 다음에 그 직후부터 95%를 찍어갖고 여기서 쭉 가갖고 그냥 끝났어요. 한 번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쭉 가서 끝났다.
이게 화재 구단이 치팅을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다. 승률이 이렇게 가다가 지는 거고, 초반에 포석에서 좀 밀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런 게 사람 바둑이 어딨냐? 이건 치팅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 사실 이런 바둑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적합도 보시면요. 아, 당시 리시아나오의 적합도는 68.2. 아까 화재 구단하고 뒀던 것보다 좀 못하죠. 화재하고 뒀을 땐 대면 대국이었는데 70%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변사의 구단도 58점이었으니까 그렇게 못둔게 아니에요. 잘 뒀는데 밀린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높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이 처음부터 여기 32수까지가 다 블루스팟이었고요. 리시아 나오는. 변상열도 여기까지 26수까지 블루스팟이었다. 몇수 놓치면서 밀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돼갖고 리시아 나오는 84, 56, 60, 71.4를 찍었고요. 변상열은 64, 여기 32. 이 중반에 넘어가면서 쭉 밀리게 된 계기가 된 거고, 64, 68.6. 어떻게 보면 요 바둑이 오늘 신진서 구단과 리시아나오의 바둑과 그래도 좀 유사한 정도의 그래프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참사 현장 그래프 보시면, 변상열 구단도 47수, 아까 요수, 요수가 여기다 뒀어야 되는데 안 된다. 요게 승률이 17.6% 떨어진 거딱한 번. 승률 17.6% 떨어진 거딱한번 있고, 나머지는 10% 넘게 승률 떨어지는 실수를 한게 없다. 역시 이 바둑도 변상위 구단은 잔잔바리 실수로 그냥 밀려서 진 바둑이었다. 이런 게 이제 근거가 된 건데, 클라이막스 보시면 그 47수에서부터 이미 패색이 져서,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이 볼 때는 여기 두는 게 패착. 47수가 패착. 그래서 쭉 밀려서 변상위 구단이, 리시아나오에 치팅이 졌다라고 커제가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하나도 이런 식으로 그뭐 이런 게 없는 그런 바둑들이 없었나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리시아나오 말고 우리나라 기사들 중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겼던 바둑들이 있는데요. 그 바둑도 또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변상열 구단과 리시아나오 구단의 역대 전적인데요. 아, 2018년에 예전에 변상열 구단이 한번 이기고, 2020년에 두 번, 그리고 2021년, 지금 금방 보신 중국 갑절이그 5라운드에서 변상열 구단이 한번 쳐서 총 1승 3패인데, 마지막으로 둔게 1년 7개월 전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출람배 결승전을 한다 그러면은, 둘이 마지막으로 둔지 2년 만에 두는 거예요. 그럼 과거 2년 전에 둔거 빼놓고는 둔게 없는 두 기사의 역대 전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역대 전적이라는 거는 출람배 결승전을 둘 때, 변상열 구단과 리시아나오의 역대 전적은 의미가 없다. 그때 세고 그때 컨디션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리고 그때 랭킹이 높은 사람이 더 우세할 거다. 현재로서는, 변상열 구단이 리시아나오보다 고레이팅기 랭킹이 더 높잖아요. 그 5월달이 됐을 때도 변상열 구단이 높을지 아니면 리시아나오 역전을 시킬지, 아니면 차이가 더확 벌어질지, 그건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다른 역대급 그런 그 그래프가 나온 바둑들 또 있었는데, 그런 바둑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제24회 농심 신라면배 4국, 오래 둔 겁니다. 10월 14일, 강동현 구단 대 판팅이 구단의 바둑인데, 이 바둑은 강동현 구단이 너무 잘 둬서, 강동현 구단 생애의 1국이다. 평생에 제일 잘둔 바둑이라고 제가 극찬을 했던 바둑인데요. 이 바둑도 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회니까는 덤이 6집반이라서 흑이 처음에 약한 49%, 48% 정도로 출발하죠. 그때 조금 빼놓고는 이 이후로 여기서 역전을 한 다음부터 쭉 흑이 승률이 좋아서 여기서 한번 강동현 구단이 실수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다음부터 어쨌든 그래도 떨어져도 승률이 좋죠. 그리고 쭉 이겨서 한 번도 역전을 당하지 않고 완승을 거둔 강동현 구단의 생애 1국이라는 바둑인데요. 이 바둑의 적합도를 보시면 강동현 구단의 승률 적합도가 무려 72.1%입니다. 아까 거, 리시아나오가, 판팅이나, 리시아나오가 커제나 변상열 구단하고 뒀던 것보다 더 높죠? 72%예요. 이거는 일치율이 3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블루스팟에 맞힌 것만 72.1%입니다. 강동현 구단이요. 그리고 이때 판팅이는 46.5%. 여기 강동현 구단에 맞춘 거를 직선을 보세요. 이 직선이 몇 개짜리가 얼마나 긴게 많습니까? 참사 현장을 보시면
중간에 아까 강동현 구단이 한번 실수한 장면 여기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쪽으로 둬서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 단수를 맞는 실수를 해갖고 이 오른쪽으로 두는 바람에 승률이 한21% 떨어진 게 한번 있고요. 그거 말고는 판팅이도 13.6%짜리야 두개 있고 나머지는 판팅이도 잔잔바리 실수로 쭉 무너져서 진 바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바둑들은 예전에도 있었다. 클라이막스를 보시면 그 강동현 구단이 실수를 했을 때요 잠깐 밑으로 내려왔지만 완승이죠. 흑은 뭐 이렇게 이길 만한 적이 없었고 100번으로 쭉 밀어붙였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이런 거 하나밖에 없었느냐? 또 있었어요. 다른 바둑 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올해 10월 28일 날 두어진 삼성화재배 32강전 박정환 구단과 허재 구단의 바둑인데 아까 그 바둑이 강동현 구단의 생애 1국이라면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의 생애 1국입니다. 이 바둑도 놀랍죠? 박정환 구단이 100을 잡았는데 역시 우리나라 대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은 51.9%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달리 크게 우세한 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쭉 해갖고 완전히 완승. 완만한 경사로 조금씩 올라가서 잔매를 때려서 완승을 거둔 바둑이거든요. 적합도 보실게요. 적합도 보시면 허재도 52.4 그럭저럭 뒀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64.3. 아까 강동윤처럼 72%까지는 안 되지만 64.3입니다. 직선이 초반에 집중되어 있죠. 완전히 이긴 다음부터는 약간 늦춰주는 게좀 있었다. 블루스팟은 안 두고 확실히 승기를 잡은다면은 좀덜 이기는 수를 좀 뒀다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막았으면 99.9%인데 실전에 여기다 안 두고 여기다 두면서 99.7, 뭐, 아니, 요런 거죠. 실전도 99.9, 절의 추천은 99.7. 아, 실전이 더 높네요. 근데 이 99.9하고 99.7이 제가 카타고로 이봐도 해설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전은 99.5면서 한 대략 한 18집 요 정도 우세했다면, 절의가 추천한 99.7로 여기를 쾅 막았으면은, 100이 한 30집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즉, 여기다 안 두고, 아래로 둬도 이 흑대만 다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다 둬서 좀덜 잡아서 아변에 끝내기를 당하니까 이기는 걸좀 줄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박정환 구단이 확실하게 이기으니까 집이 이기는 걸좀 줄여주고 속된 얘기로 깎아주고 승률을 높이는 걸 선택했던 거죠.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이 바둑이 제가 봤던 바둑 중에서 가장 인공스럽다라고 해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참사 현장이 없어요. 참사 현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즉, 허재도 승률 10% 이상 떨어지는 실수를 단한 번도 안 했는데 완패를 당했어요. 그럼 허재가 원래 치팅으로 난리를 쳤어야 될 바둑은 원래는 이 바둑이죠. 이런 바둑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한 양쪽 다 승률 10% 넘어간 실수를 단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역전 안 당하고 쭉 밀려섰어. 이건 내가 인공이랑 둔 거야지라고 허재가 난리를 쳐야 되는데 허재가 그동안 박정환이랑 많이 뒀잖아요. 거의 한 30판 둬서 많이 뒀는데 박정환의 인격이나 인품을 알죠. 본인이 많이 경험해 봤는데 박정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그때 생 욕을 치고 난리를 치고 따기를 때리고 별쇼를 다 해도 박정환이 어허 나는 그런 거못 봤습니다. 바둑만 집중해서 뒀어. 이런 거의 신선 같은 사람인데 거의 부처님이잖아요. 박정환이. 그러니까는 허재가 박정환한테는 아무런 시비 거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바둑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리시아나우가 오늘 신진서하고 잘 뒀어 이긴 거는 맞지만 리시아나우가 신급으로 잘 뒀다라기보다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신진서가 못 뒀어 진게 아니라 리시아나우가 잘 뒀어 이긴 거다라고 해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바둑은 신진서 구단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 바둑. 그러니까 신진서가 질 때만 등장하는 신진서가 워낙 잘 둬서 실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신진서가 질때 나오는 특징적인 실수가 있어요. 조금 상대를 압박하는 거로 약간 무리수 강수를 둘때 상대방한테 되치기를 당하면은 지거든요. 그런 경우를 몇번 당했는데 오늘 바둑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부터 그거를 만회하려고 이렇게 엮는데 리시아나우가 거기에 안 엮인 거죠. 그러니까 리시아나우가 잘둔 것도 맞지만 오늘은 신진서가 좀 실수가 좀 심했다.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리시아나우의 치팅류에 대한 얘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둔건잘둔 거고, 변사일구단의 극적인 승리 때문에 출남배의 우승은 누구 거? 변사일구단 거, 즉 한국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